문학평론가로. 아, 진짜. 워낙 좋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 와, 이렇게 궁금해. 제가 예술 너무 좋아해서 김수영 선생님 사인을 받았어요. 자랑, 지금 자랑. 되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윤희중이라는 주인공이 바람직한 사람인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술에서 다루는 인간은 바람직한 인간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인간이에요. 알 수 없는 인간.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이고 영화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희중이라는 불쾌한 캐릭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 편지 정말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인숙이처럼? 또 한 가지는 제 느낌으로는 희중의 과거가 인숙이에요. 사실은 인숙은 희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그녀와 관계를 갖고 썸을 타는 것은. 왜냐하면 오래전 과거에 희중 자체가 거기를 너무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다 한국전쟁에 가고 전쟁터에 가서 어쨌건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엄마 때문에 혹은 또 실제로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골방에서 버텼단 말이죠. 거기서 나가지 못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까지 있었고 그러다 서울에 가서 이제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인숙의 발버둥은 오래전 자신의 발버둥하고 오버랩이 되거든요.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라는 이정표를 보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끝나잖아요. 왜 부끄러울까? 과거를 회피하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잖아요. 서울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얻어낸 세속적인 성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다시 복귀하는 거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선생님 진짜 정답이랑 진짜 친구들이 배우 전공자들이에요. 연기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계시니까 아, 공부가 되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 와, 대단하십니다. 이야, 진짜. 공부가 확실히 되네. 아니,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왜 유명한가, 네. 그 시대적인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통금 사이렌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되게 옛날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 서울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걸 왜 의지가 있으면, 용기가 없는 건가? 그럴 여력이 안 되나? 이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 이 소설을 봐서 그런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소설이 나온 게 1964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11년밖에 안 지났을 정도의 그런 시기고.